오늘의 얌얌이로는 이제 돼지갈비 1.2kg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떡볶이 1kg하고 밥하고 군만두 8개. 이게 뭐 치즈 떡볶이 치즈 그 모짜렐라 치즈 위에 얹었고요. 뭐 이렇게 먹을 겁니다. 추천은 뭐 해달라고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이거 만드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자, 일단 먹어볼게요. 떡볶이도 먹어볼게요. 근데 돼지갈비는 이제 조금 약간 조금 질겨요. 이게 좀 지금 건지가 이게 좀 돼가지고. 근데 이게 야채도 많이 넣고 약간 달달하면서 좀 약간 짭조름하고. 뼈 씹었습니다. 뼈 씹어서 뒤질 뻔했어요. 강냉이 다 날아갈 뻔했고. 그리고 떡볶이는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치즈 맛있다. 조금 좀 엄청 매콤하다기보다 저는 이거 약간만 맵게 해가지고 좀 달달하게 달콤 떡볶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학교 앞에서 파는 뭐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오늘 안 나갔어요. 어제 사온 걸로 먹고 있고. 자, 스포츠님 반가워요. 근데 이거 진짜 돼지갈비인가? 돼지갈비인지 이게 뼈 부위가 많네요. 잘못하다간 진짜 이빨 다 날아갈 것 같아요. LA 갈비요? 저 LA 갈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어렸을 때 LA 갈비 먹다가 목에 걸려가 뒤지는 줄 알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원래 성인 될 때까지는 소고기를 안 먹었어요. 자, 희진 짱짱짱님 어서 오세요. 그래, 이제 성인 되고 나서 이제 소고기 또 먹었지. 이거 뭐 다 먹을 생각인데요. 돼지로 된 LA 갈비가 있어요.
자, 컴페왕님 반가워요. 아,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렸나? 자, 포비님, 라무 포비님, 자, 팬가입 고맙습니다. 명박이가 저희 형이 그 빨래를 그 명박이랑 그 가깝게 빨래줄에 널어놔가지고 명박이가 제 옷을 하나 다 갈길이 찢어버렸어요. 정말 빡쳐요. 다음 혜진 짱짱짱이 또 1단위는 귀요미자 겸이겸이 고마워요. 대통령은 또 무슨 대통령이에요? 개 쩌는 놈 저분 어젠가도 강퇴당한 분인데 또 와서 또 저러시네. 좀 제대로 좀 삽시다. 양양 캥거릴 또 펜갈 10개. 아, 펜갈 10개 고맙습니다. 술 먹방을 제가 요즘에 그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1번 보자. 내일 너무 늦겠는데? 떡볶이 직접 했습니다. 투턱이라서 두 개죠. 공 온다고 다 만나다리면 제가 어떻게 다 만나들어요? 아, 근데 투턱도 아닌데, 쓰리턱 같은데, 쓰리턱? 쓰리턱 아닌가? 네, 모쏠입니다. 자, 연말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200kg 들어갈게요. 연말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200kg 곧 진입할게요. 뼈가 너무 많네, 이거. 과거 여친 이야기 해주세요. 모쏠이라고 하니까 무슨 과거 여친입니까? 떡볶이 맛있다. 전생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나 고흥원 이유는 그냥 시골에 살고 싶어가지고 여기 왔다가 괜찮아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어요. 혼자 살면 좀 편하기도 편하고. 갈비는 사가지고 야채만 더 넣어가지고
양념된 걸 사온 거예요. 자, 셰폼진인 팬갑 10개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가족은 부산에 살아요. 가족은 부산 그 모라동에 삽니다. 당오리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 태균이 1-1은 귀요미. 자, 귀요미 고마워요. 모르겠어요. 여기 고흥이 좋긴 한데 먹방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메뉴에 너무 한정되고 맨날 사러 나가야 되고.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즐겨찾기. 요즘에 느낀 게, 오늘 저의 그 애청자를 보면서, 낮에 보면서 느낀 게, 이거 낮에 애청자가 막 몇 명이 막 빠져나가는 거 그런 걸 봤어요. 자, 햄스터 장수중님 5개로 팬가입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항상 애청자를 보면서 제 방송국의 애청자를 보면서 이게 몇 명 빠져나가면 오늘 또 몇 명이 빠져나갔네 그 느낌을 요즘에 받아요. 좀 즐겨찾기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런 방송을 지금 데뷔 양양님이 보고 계세요. 자, 드나미 반가워요, 드마님. 갈비를 사와가지고 야채만 더 넣고 이렇게 볶았어요. 친구를 왜 뺏어 먹어요? 하나 더 시키면 되지. 여친 거를 뭐하러 뺏들어 먹습니까? 네, 떡볶이 직접 했어요. 제 방송도 안 보셔놓고서 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라파엘로님 어서 오시고요. 여자친구 뭐 소개도 안 시켜줄 거면서 왜 어그러를 것입니까? 이상하신 분입니다.
아직 뭐 병원 간 적은 없어요. 자, 미로님 반가워요. 근데 그 민호 형님이 원래 햄버거가 제가 봤을 때 아프리카 최강자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이 어떻게 여섯 개를 먹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분의 6개를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빨리 먹는 것도 아닌데, 그때 대회에서도 2등 했어요. 위너 형님 다음으로 제가 뭐 많이 먹었고, 다른 분들은 2분 해봐야 뭐 2개, 3개밖에 못 먹었고. 매니저 분이 계십니다. 근데 뭐야 이거 엠창 말들 좀 가리가면서 하십시오. 아, 세법님이 그 모라동 살아요? 제 마이크 소리 들으려고요. 또 세법님 10개 풍선 10개 고맙습니다. 양이 작다고요? 돼지갈비 1.2kg에 떡볶이 1kg에 곰만두 8개, 밥을 먹는데 양이 작다. 자, 그러면 본인들은 얼마나 드십니까? 자, 작가님 반가워요. 알겠잖아요. 이게 양이 작다고 하시면 먹방하는 BJ분들 보고 다 욕해야 됩니다. 몸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늘 그 어제 먹고 바로 자가지고 어제는 피곤해가지고 뻗었어요. 거의
조금 질기긴 한데 맛은 괜찮아요. 오늘 떡볶이 진짜 뺐어요. 어제 당면집 당면만 진짜 많고 먹을 건 없고 근데 양은 많더라고요. 당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술은 5병 넘게는 마십니다. 겨우 5병요. 본인들 보고 마시라고 하고 싶네요. 겨우 5병이라. 5병이면 1.8리터입니다. 소주가 1.8리터예요. 저번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시 안 보여드려도 돼요. 자, 조카님, 자, 풍선 4개 고맙습니다. 예, 유튜브 만능 방송으로 검색하시면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6천 분이 넘어요, 지금. 뚱뚱하면 다 닮았습니까? 지금 먹방하면서 엄청 쪘어요. 군만두 왜 8개만 넣었냐고요? 자, 희진짱짱짱님 5개, 풍선 5개 고마워요.
토론님 또 팬가입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통에 8개밖에 없어가지고 8개만 넣었습니다. 제가 북적북적 거리는 거는 그렇게 안 좋아하는 건 맞아요. 웹캠은 그 로지텍 C920 씁니다. 하루에 뭐 맨날 다르죠. 먹을 때는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고. 보통은 다 안 먹어요. 예, 햄스터님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요리 뭐 별로 딱히 자신 있는 거 없는데요. 예, 멘탈님 어서 오시고요. 아버지 닉네임이 만능바라기라고요? 그러게요. 방학이라서 뭐 어디 놀러 온 못 가신 그 학생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꽃하느님 어서 오시고요.
적당히 하십시오. 32입니다. 밖에 나가도 여자 없어요. 다 먹었어요. 참 비매너 저 비매너 채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 다 먹었습니다.